저 소개받은 윤순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자연다큐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연다큐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 동물의 왕국 아시죠? 예, 그 한국판 동물의 왕국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는 그 환경 스페셜 그리고 뭐 MBC 스페셜, SBS 스페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4대강 이후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4대강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나갔는데 어느 날 환경 스페셜 사라지고 자연다큐가 점점 스물스물 사라지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자연다큐에 대해서 많이 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또 시흥을 그 교수님 때문에 왔지만 또 호주벌에서 지금 또그 여기 그 자연 자원을 또 개발을 하고 그걸 많이 그 펜투어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돼서 이렇게 와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기 개고랑도 저는 그 농계나 아니면은 또 갯벌 촬영하러 저 전라도로 갔었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5분 40분뿐이 안 걸리더라고요. 와이 좋은 데를 너무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지만은 물고기를 잘 몰랐어요. 생물학과에서는 그냥 뭐그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가르쳐도 이제 대학 이제 대학원이나 석사 가야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고기 하면 그냥 뭐 크면 잉어 붕어 작으면 송사리 피라미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찾아서 이제 탐문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다른 교수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 생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적보다는 어떤 그, 뭐 이게 막 서식지별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영상에서 항상 뭐냐면 왜 애들이 몸은 왜 이렇게 미꾸라지는 왜 가늘고 붕어는 뚱뚱 그런 거를 촬영하면서 아 애들은 여기서 사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 제가 오늘 PPT 하고 영상을 갖고 왔는데 영상을 제가 그 PPT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요번에 물고기 공부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안 해도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에 그 송호복 박사님의 생태적으로 얼음치 뭐 열무고 또 지금 올라오는 연어 그런 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산란 생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어떤 분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배워왔던 거를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잡아가 그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잡아가는 제가 그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할때 그때 너무 안담하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물고기들은 선운동을 해요. 새들이나 포유류는 자유롭게 공간운동을 하는데 물고기는 물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이 막히면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강, 금강, 낙동강 이게 다 수계가 막혀 있는데 거기는 고유종이 있어요. 오랜 세월 거기에 맞게 거기 환경에 맞게 살아온 물고기들이 있는데 와, 이 대운을 하면서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뚫어버린다니까. 이 심각성을 좀 알려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국민적 그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왜 물고기가 이렇게 어떤 환경 변화나 또 이렇게 많은 그 형태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이 있는가 그거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갖고 그래서 3년을 촬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고 이게 한 48분 되거든요. 보시고 다음 강의 이거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수중 촬영을 위해서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나 곤충은 그냥 기존 장비로 되는데 그 물속에서는 그 카메라를 물속에서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하기 전에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슈트, 잠수복. 요거하고 또 요거랑 틀리죠. 예, 이거는 옷을 입고 입어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드라이 슈트. 그래서 요거는 겨울에 얼음 밑에 들어갈 때, 바다 찬 바다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봄, 여름, 가을에.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수경. 요거는 이제 수경. 그리고 요거는 스노클. 물속에서 이제 호흡을 쉬어야 돼, 호흡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스노클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해서 이제 요 스노클, 요 수경, 그리고 이제 요 참조적으로 요거 제가 했는데 요거는 얕은 물에선 되는데 깊은 물에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수압 때문에 여기에서 온밖에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눈이 되게 아프고 깊은 바다 들어가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쓰고 요거 이제 수경 쓰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시죠? 안 봐도. 예, 저건 이제 오리발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오리발. 예, 근데 이제 저걸 하는 거는 우리도 그 지느러미가 붕어, 그러니까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그 물 속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 속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물 속에서 쓰는 카메라 역시 똑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여기서 카메라 혹시 촬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비싼 거는 뭐 300에서 500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하우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걸 보면 아는데 이게 그 니콘 카메라인데 저 하우징에 집어넣고 쓰면은 육상에서 쓰는 것처럼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300이면은 우리가 수중 촬영 장비를 하는데 한 1000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여기 보면 여기 헬시오 라이트 여기 보면 얼마 써 있죠? 200만 원. 저 라이트 하나에 200이야. 네, 그러니 라이트 두 개에다가 요 하우징에다가 또 여기다가 저희는 모니터를 달아요. 물속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좀 꽤 들어가겠죠. 예. 예. 그래서 수중 촬영하면은 좀 단가가 세요. 그래서 이제 촬영 문의가 오면은 뭐 새 꽃 이렇게 했던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우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아. 예. 그리고 또 쉽지가 좀 물속에서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촬영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요즘은 자 맨 일단 왼쪽에 보면은 요건 뭐죠? 보면 알겠죠. 요번에 네, 삼성에서 실패한 게 뭐죠? 핸드폰. 그게 수중에서 쓸 수 있었죠. 아 나도 그거 되게 기대했어요. 카메라가 저게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경제적인 게 크다 보니까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많이 대중화되지 못했는데 지금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진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야, 이제 물속도 대중화될 수 있겠다. 예, 그러면은 물속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물속 생활도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는데 아, 이거 생각지 않게 불량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그 핸드폰을 방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것도 지금 요새 한 10만 원 전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카메라 인정 많이 안 하고 저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요 올림푸스 TG4라고 요거는 현미경 접사 기능까지 있어요. 육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 요게 15m까지 자체 방수예요. 그리고 한 30만 원 전후.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젊은 신혼부부들 외국 여행 가면서 저것도 장만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소수도 좋아지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고가고 비싸고 부담이 갔는데 예, 지금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제 좀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예, 조금 아껴셔갖고 올림피스 TG4 같은 거 하면은 육상에서도 그렇고 저게 또 현미경 접사 기능이 있어갖고 곤충 같은 거
그런 거 찍을 때도 좋고 물속에서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어차피 여기서 하신다 그러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를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중 촬영 위한 그 기초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물고기는 생물학과만 나왔지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크면은 잉어, 붕어 그리고 먹는 거 피레미는 매운탕, 송사리는 작은 거 이제 그렇게 뿐이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낚시를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던져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분이 아유 이놈 뭐 잡고기 하더니 그냥 물고기를 막 뭐 잡더니 팽개치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팔딱팔딱 돼서 불쌍하니까 또 이제 잡아서 몇 마리 놔주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쁘죠? 되게 이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고기인가 물어봤더니 낚시하시는 분은 이거 먹지도 못하는 잡고기다. 낚시에 방해만 된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갔더니 이건 월남붕어라는 거야. 이제 이쁜 뭐 월남 아가씨처럼 이쁘다고 뭐 월남붕어.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가지고 도감을 찾아보니까 와 잉어 붕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쉬리 세미 무슨 참종개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생물학과를 억지로 간 게 아니고 생물이 좋아서 갔는데 얼굴이 화끈화끈되고 너무 창피한 거야. 물고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물고기가 빠져들었죠. 그래서 쪽대질만 하면 다 신종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한번 그 쇼를 했던 게 아까도 이제 부안종개라고 보셨죠. 미꾸라지처럼 부안에만 사는 거. 그것처럼 참종개라고 있어요. 난 그렇게 기름 물고기는 미꾸라지만인 줄 알았거든. 딱 잡았는데 모래에서 잡았는데 하얘. 근데 좀 있어. 야 이거는 돌연변이 아니면 백화현상에 낀 미꾸라지고 신종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학교로 쪼르르 가져갔더니 야 인마 이거 큰 거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물고기에 미쳐가지고 아까 그 밑에 어항 있잖아요. 그냥 방마다 저 어항에서 많이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프레 이제 지쳐서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물고기 덕분에 제가 미물고기에 빠졌고 그리고 물고기를 촬영하게 된 계기는 아까 이 물고기는 물고기를 알게 된 거고 이 물고기는 제가 촬영하게 된 계기예요. 자, 이 사진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뭘 느껴서 했을까? 그걸 우리 국민학교 3학년짜리 딸이 나한테 이런 계기를 줬어요. 박수입니다. 맞아요. 저도 우리는 전부 다 이게 피라미다 붕어다 뭐다 그것만 보잖아. 그리고 또 그것만 찍었어요. 물고기 잡으면은 나 채집 저 물고기 빠져갖고 물고기 맨날 채집하러 갔다 했잖아요. 그럼 어항 갔다 오면 전부 다 와서 그냥 찍기 바쁜 거야. 이게 무슨 고기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배경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아빠 쟤는 산에서 살아오라고. 야 뭐 물고기가 무슨 산에서 살아? 그랬더니 근데 왜 네가 산이야? 아이들은 전체를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진 한 장에서는 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타낼 수 있는 게 단지 얘가 피레미라는 물고기만 그 나오지. 그 다음부터 내가 아 이거 나는 그냥 물고기를 흉내만 냈지 생태적으로 하나도 도움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서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도감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물고기를 찾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으니까는 가시고기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죽은 거 포르말린에다 담궜다 뺀 거 이렇게 다 죽은 것들 하니까 여기처럼 학자님들은 잘 아시는데 가뜩 헷갈리는 물고기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를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고기 생태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어디서 풀에서 찍는지 진흙에서 찍는지 모래에서 찍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감을 찾아보니까 본종의 생태에 관해서 알려진 지 않았다. 밝혀진 게 거의 없다. 뭐 알려진 게 없다. 네.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물속에서 내가 알 수 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학자분들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채집해서 기조수, 비늘어미 그런 분류학적인 키 갖고 이건 뭐다라고 했지 그 물속에서 어떤 행동, 생태 그런 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큐를 찍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건 피라미드입니다. 이건 언제 알랐고 이건 어느 천에 살고 몇 굽새 살고 또 미기 보여주고 쌤이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도감식으로 넘어가면 요새 채널 그냥 돌아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보기 싫어도 쿡쿡 찔면서 야 다른 데 좀 돌려봐 했죠. 요즘은 그냥 요거 하나만 팍팍 돌아간단 말이야. CF도 재미없으면 확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냥 저게 지나가는 물고기가 뭐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 왜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물속에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속을 저 물고기가 이렇게 몰랐던 게 뭐냐면 현장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쉽게 말해서 바닷물은 어때요? 바다는 깊고 물고기 크죠. 또 다양해. 그리고 화려해. 근데 우리가 여지껏 공부해서 봤지만 미물고기 어떻죠? 작고 잉어, 붕어, 메기 같은 거 큰데 나머지는 다 작아요. 10cm에서 15cm 전후. 네. 그리고 얘네들이 상류에 사는 것만 좀 맑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지 하류 중류는 좀 탁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추워. 그리고 낮다 보니까 아까 지금 방송 저기 영상 나간 거 보셨지만 지금 깊이가 어때요? 다 무릎 깊이만 허벅지 깊이야.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찍습니까?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얘가 있다고 막 가봐요. 도망가. 흙탕물라. 그리고 가다가 카메라를 돌에 부딪혀봐. 여기서 산란 행동하던가 후루룩 도망가버리면 끝.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접근이 되게 제한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물 속에서 봐야 되니까 물 바깥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했던 거는 요 경제적 가치.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그래요. 그 아까 부안 좋은 게 있었죠. 그 설명 있었죠. 우리나라 부안에만 있어요. 딴 데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저희 강원도 가면 미탄이랜다고 했는데 거기서만 사는 물고기 있어. 와, 그렇게 귀한 물고기 있어. 그건 여기서 없어지면 없어지겠네. 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물고기를 딱 얘기하면 얼음치 딱 얘기하면 야씨 그거 먹어 되게 많아 그거 먹지도 않아 그게 뭘 귀해 이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리산에서 곰 그 키우고 있죠. 그리고 또 여우 좀 하고 있고 또 늑대나 호랑이 한다는 소리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그러니까 그 외국에 뭐 붉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어도 지금 북한에도 있고 그 러시아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서 사라졌던 종이. 근데 지금 보건 사업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어떤 걸까요? 이게 경제적인 잣대로 걔네들 하면서 그 집중받을 수 있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물고기들은 제가 아까도 잡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그 잣대로 좀은 야 그거 뭐 쓸모나 있냐? 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작더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하나의 소중한 자연자원으로서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시각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물속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기어갔지. 예. 네. 근데 찾을 때는 그렇게 기어가요. 근데 딱 찾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 신고당했어요. 충북 영동에서 감들고기 탕랑 찢는데 네. 이렇게 아침에
가는데 어, 그 저기 보로 튀어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물속에서 찍으려고 물속에 들어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와 거기 감돌고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대죠. 걔는 열어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행동인지 되게 궁금한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켜보는데 그때 이제 아침나절인데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거야. 그리고 데려다주고 또 장날이야. 장 보고 왔는데 그 자세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되게 역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들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 우리 막 마을 앞 개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멱살을 끌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와 우리 물속에서 저런 게 있었냐 그러더니 내가 이제 지금은 산란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지금은 애들 잡지 말고 조심해야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거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알려주고 또 고맙다는 이제 말도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홍천에서 뚝중개 찍을 때 거기 아주머니가 아침에 목욕하러 가다가 아저씨 뭐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찾을 때니까 발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깨우뚱하고 갔지. 갔는데 목욕하고 다시 왔는데 또 그제서야 어 근데 난 아까 그 뚝중개 금강무치랑 하는 거 봤죠. 알 뜯는 거 그걸 찍을 때거든. 그거는 뭐 진짜 죽었다가 아니라 끄집어내기 전까지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아줌마가 아저씨 아저씨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구야 그러더니 이제 뛰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는 내가 이제 그래도 이제 물속에서 약간 움직이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촬영 끝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유 그럼 선생님 차에다가 촬영 중이라고 좀 써놓지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 물고기들은 뭐가 위에서 그림자가 어리어리하면 도망가요. 왜냐면 새들이 오는 줄 알고 딱 촬영하는데 뭐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와가지고 아저씨 뭐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참 많으죠. 예, 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이 모습은 시체놀이라고 해봤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위상에 철저한 게 여기가 이제 보호예요. 이 보호에서 물고기도 역동적인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촬영하는데 여기서 이거 스노클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있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물속에서 한 반은 들어갔지. 근데 주기적으로 뭐가 툭툭 치는 거야. 그럼 호흡하다가 잘못하면 물을 한두 모금씩 꼴깍꼴깍 먹어요. 근데 일단은 촬영을 했어. 도대체 뭔가 하고 딱 봤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 보호에서 물 떨어지면 수출입풀 럭비군처럼 동글동글해지는 거 봤어요? 아, 이게 떨어지면 이게 흘러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그 수압으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를 탁 다쳤던 게 뭔지 알아요? 강아지 죽은 거. 아, 강아지 죽은 게 죽으니까 이렇게 뻣뻣해졌더라고. 배도 불룩하고. 근데 얘가 돌아가면서 다리로 툭툭 친 거예요. 아, 그 순간 그냥 예, 내 몸에 온갖 그 기생충이 다 있을 것 같고 예, 그래갖고 제가 한동안 식구들하고 찌개 같은 거 안 먹었어요. 내 입에서 있던 거 일로 들어가서 한번 또 하고 예, 그랬더니 또 괜히 깔끔떤다는 그런 오해도 받았었고 예, 그래서 그 수중 촬영을 하는데 이러한 그 특히 저 시체놀이 저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여기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소식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접하면서 이제 알았던 것들은 그 상류가 제일 많다 해서 이제 민물이 그 바다로 민물은 이제 그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그 물이고 상류, 중류 그리고 이제 하류 이건 많이 배우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가 오고 상류 이제 영상으로 그리고 표할 때는 상류를 어떻게 왜 깨끗하더라고요. 상류는 다 그러잖아. 맑고 차갑다.
왜? 영상으로 우린 표현해야 돼. 자, 상류는 여기 지금 보시면 다 극경사고 오염원이 없죠. 그리고 비가 오면은 뭐 낙엽이나 흙이나 그런 데로 스며들었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차갑고 그리고 이렇게 하류, 그러니까 상류는 예, 좁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예, 그리고 좁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밑에 유기물들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오염원들이 별로 없어. 예, 깨끗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상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많다 적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상류에 사는 물고기들은 열목어, 금강무치, 모들치 예,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따 내가 하면서 퀴즈 낼 거예요. 얘네들 몸의 형태, 지느러미 형태도 그러고 몸의 형태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중류. 중류는 그런 그 하천에 그 지천들이 모여가지고 폭이 점점 넓어지고 완만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죠? 농사 지으는 땅, 과수원, 농촌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집들이 있죠. 거기서 뭐가 나오죠? 유기물들이 좀 나오고 예. 그리고 물의 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느리고 수심도 깊은 데도 있고 사양처니까 상당히 다양한 환경이 돼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쪽에서는 그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살아요. 그리고 그 중류에서는 그 유속이 센데 유속이 센데는 자갈이 많고 그러면서 유속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 여울이 있으면은 여울 그 유속이 센 데서는 자갈이 많고 그렇죠. 깊어지면서 퇴적이 되면서 모래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는 자갈에 여울에 사는 자갈이 있는 놈. 또 깊은 소에서 있는 놈. 모래에서 사는 놈. 이게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는 거기가 제일 좋아요. 한 군데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걔네들은 또 그 외부 충격에도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상류에서는 외부 이렇게 맑고 물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면 사라져. 돌 밑에 들어가도 어디가 있는지 가만히 또 우리가 한참 동안 있고 근데 그 중류에서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얘들 이렇게 많이 이제 위협은 안 느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중류가 우리 하천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중류가 지금 상당히 또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계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또 소도 있고 모래언덕도 있고 또 사양추처럼 휘어지면서 절벽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환경이 지금 우리 그 중류가 제일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한테 제일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셔야 돼. 전에 한강 개발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발표를 할 때 개발 전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로 했는지 알아요? 물고기 잡히는 키로수. 이게 환경이 단순해지니까 적재성 물고기들 잉어, 미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종수를 얘기하면 종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환경이 단순화되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키로수로 나가니까 더 많이 잡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볼 때 그런 숫자 노름, 수치 노름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하천이 지금 중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류 그러니까 아까 그 상류에서는 대부분 유선형인데 하류에서는 다양한 환경이다 보니까 다양한 체형의 물고기들이
그리고 이제 하류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침전물 그것들 있고 유속이 넓어지고 하면서 그 하천의 폭도 넓어지고 유속도 느리고 여기 보통 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하구로 내려가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류에는 그 뻘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주로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여울형 물고기보다는 정체성 물고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염에 강한 큰 낯질이 눈물개 잉어 메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못 웅덩이 지금 호주발에서 이게 웅덩이를 다시 복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버들붕어 지느러미 봤죠? 지금 기존에 봤던 물고기하고 지느러미 형태가 어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상류에 얘네들은 대기 지느러미가 날렵한데 지금 얘는 완전히 틀리죠. 얘는 진짜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그 파티복 어? 그리고 아까 열먹어놓은 그 운동복 입었다. 지금 여기 연못 보면 어떠세요? 여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여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느러미가 지금 다른 그 여울에 사는 물고기하고는 다르게 진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건 어떤 유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정체성인데서 그 암컷을 산란 아까 그 저기 뭐 영상에서 버들붕어 산란 봤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느러미를 확 피니까.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관상어로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 동호회 중에서 요 버들붕어 있는 곳을 아는 웅덩이가 있다. 그럼 얘기 안 합니다. 아는 순간 다 퍼가요. 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기 호주볼 또 이제 다른 과 그랬는데 그 웅덩이 복원하면서 그것도 버들먹어도 한번 복원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여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기 이익수 교수님, 김익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기 대륙송사에도 그렇고 외물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런 김포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런 웅덩이 생물에 되게 익숙한데 아이고 외물개 오라간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들붕어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버들붕어 그러니까 연못하고 웅덩이는 저 유속은 없고 바닥 유기물인 저 뻘질 그리고 이제 수소곤충들의 중요한 산란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버들붕어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썰미꾸리 그래서 이 웅덩이가 사라지면서 버들붕어가 귀해지고 썰미꾸리도 지금 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댐 저수지는 이제 치수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의 양은 많지만 퇴적물에 약하고 그리고 물의 자작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물이 뒤섞이지가 않아가지고 층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촬영하기 제일 좀 겁나는 데가 이런 저수지 댐. 왜냐면 수온 약층이 있어요. 네, 딱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차고 그 움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지나가면 따뜻했다가 또 그리고 오염원이 많았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좀 그 온도라도 일정하면은 괜찮은데 그냥 갑자기 확 차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뭐 물이 뒤섞이지 않은 그런 수온 약층도 있고 또 이제 햇빛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고 물의 이제 생산성이 낮아갖고 좀 오염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것도 이제 뭐 잉어 또 이제 이런 부르기나 베이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부르기나 베이스가 있으면 많이 들으셨죠. 고유 중에 사라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새우가 사라지고 그리고 납작 종류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남는 거는 베이스야. 네. 그리고 걔네들은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하나 감탄할 거는 그 보물처럼 예를 들어서 한 산란장에서 산란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생물들은 자기 새끼가 아니면은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합쳐요. 합쳐갖고 큰 무리가 돼. 그래갖고 그 주변에 지키는 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너희들이 우리 하천을 점령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부르길도 아까 제가 촬영한 거 보셨나요? 산란장에다 손가락 이렇게 놨더니 다른 것들은 도망가거든요. 오, 이놈들은 물더라고. 그러니 뭐 우리나라 하천을 다 점령할 수뿐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고유어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물고기는 서식적 특성상 이동이 제한돼요. 그 하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새나 포유류들은 공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안 그래요. 이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천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고립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그렇게 그 제한된 그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각 수계별로 그 계절 변화, 다양한 지리적 환경 거기 적응하면서 거기에만 있는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뭐 커봤자 뭐 10cm 미만이고 또 가장 또 힘든 건 비슷비슷해요. 특히나 몰개 종류는 교수님 나중에 몰개 종류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몰개 종류는 진짜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야, 물고기는 뭐 물만 있으면 다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수계별에만 있고 그 지역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처럼 다른 수계 없고 일정한 그 구분된 수역에만 있는 종을 고유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한 60, 62종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일본보다 일본에는 전체 물고기 종수가 한 60여 종이 돼요. 우리나라는 고유종만 있고 우리나라보다 넓은데도 그 지리적 그 여건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그것뿐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다양한 거예요. 이제 이게 한강하고 금강, 한강하고 금강은 저뭐 발원지가 그 비슷하죠? 하나는 저 태백 금융소에서고 또 하나는 금강은 이게 무슨 뭐냐 그때 배우셨죠? 금강의 발원지는? 나도 금강의 발원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금강하고 한강은 저희 좀 환경이 비슷한데요. 낙동강은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은 모래강이 많아요. 금강하고 한강은 그 산을 끼고 그리고 또그 넓은 저 평야지대도 지나고 하는데 지금 낙동강은 강 전체가 모래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동강은 또 한강하고 금강하고 다른 또 고유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 수계는 가는돌고기 북납자로 이 얼음치. 그래서 요 얼음치는 아까 그 산란탑 쌓는 거 보셨죠? 지금 얼음치가 금강에도 있었는데 금강에서는 원인 모르게 멸종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변화냐 그런데 아무튼 금강에서는 멸종을 해서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강에는 지금 많이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얼음치를 촬영할 때마다 좀 수컷이 미집더라고요. 수컷은 지키기만 하지 산란장 파고 산란하고 쌓고 하는 거를 다 암컷이 하고. 그리고 얼음치가 카메라에 되게 예민해요. 다른 물고기들은 아까 특히 그 연어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면은 무조건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잘 보이는 데서 지켜봐요. 그럼 지나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한 군데만 있는 그런 한 군데에서만 계속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 그 주변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면은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는데 한 반은 또 그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아 근데 얼음치는 이제 약간 이렇게 산란하는 데가 있어요. 그 흔적을 어떻게 찾냐면 다른 데는 이끼가 있어서 미끈미끈한데 그 산란장으로 하려고 꼬리질한 데는 그 이끼가 갖고 매끈 이게 좀 흙이 새 흙이라랄까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카메라 딱 갖다 놓으면 그다음부터 안 와. 네. 카메라로 의식을 하는지 안 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기 안 할래나 빼면은 그다음 나가 보면은 파여 있어. 그래서 그 한 2, 3일 파고 산란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얼음치는 찍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묵납자루는 아까 그 조개다 살라는 거 보셨죠? 예. 네. 근데 거기서 또 순놈이 미워. 암놈이 귀에 박았고 했는 산란하다가 나중에 실패한 거, 그 알을 홀랑 집어먹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조개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이제 산란행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걔네들도 한 35cm, 40cm. 일단 조개를 찾아야 되고, 또 조개를 이제 조개도 그 산란한 것들은 노출을 안 시키려고 좀 모래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짝 노출시켜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응을 하지, 묵납자루가. 근데 이미 그 산란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안 와요. 조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개를 찾고, 그리고 이제 산란 행동하는 거를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이제 그때부터 지켜보는데, 이 조개가 가만히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어. 여기다 놨는데 나중에 뭐 안 보여. 이만큼 갔어. 그럼 또 다시. 그러다가 내가 아이 안 되겠다. 들어가서 한 4시간 5시간 했더니, 네. 그때 저거 찍을 때 저도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란돌고기. 가란돌고기는 아까 그 영상에서 탕란 보셨죠? 그 탕란을 보여준 최초의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일본에서는 꺽저기하고 돌고기가 탕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98년도에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동강에서는 다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 촬영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새를 찍는다. 까칠의 참새 찍는 거하고 천연기념물을 워낙 찍는 거하고 어떤 게 사람들한테 더 선호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좀 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다 지금 고유종인데 동강에 고유종이 지금 많아갖고 그걸 촬영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와, 바위 밑에서 꺽지가 있는데 거기 그냥 가는돌고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방송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그 탕란이라는 게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가는돌고기도 산란철이다 보니까 연양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꺽지한테 잡혀먹을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영양을 위해서 꺽지알을 따먹으러 간 것이다.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탕란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본에서 돌고기가 탕란하니까 우리나라도 돌고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돌고기를 봤더니 돌고기도 하고 감들고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탕란하는 물고기는 가는돌고기, 감들고기, 돌고기. 예. 그리고 이제 금강숙의 고여종은 감들고기, 칼납자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가는돌고기하고 요 감돌고기, 그리고 또 이제 칼납자루하고 요 묵납자루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많이 비슷한데 지느러미 이 부분이 좀 틀려요. 예, 늘어지고. 예. 그리고 저 묵납자루는 일본 사람들한테 무지 인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묵납자루가 밀반출 돼서 되게 고가에 팔리고, 근데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밀반출된 묵납자루가 일본에서 알비노로 돌연변이를 개발해서 하얀 묵자루로 해서 묵납자루로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숙에는 감돌고기 칼납자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수계에는 꽃지 동자계 그리고 수수미꾸리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계에는 줄종계 임실납조로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수계들은 전부 다 독립된 수계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그 지역의 지리적 자연의 환경에 이렇게 봐서 진화된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그 형태적 특징 이렇게 하면 그 사는 곳에 따라서 몸의 형태, 지느러미, 먹이 습성, 그 입의 모양 그리고 이제 몸의 형태는 열목어형, 미기형, 납자루형, 미꾸라지형. 저기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된 게 아니라 그 납자루형 예를 들어서 이제 풀에 사는 이제 그 물고 붕어나 잉어, 납자루 같은 경우는 수초를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쟤네들은 그 수초를 지나다 보니까 납작했구나. 그리고 미기, 미꾸리 같은 건 파괴돌기. 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어떤 분류학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태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몸의 형태 지느러미, 그 꼬리 지느러미가 그 끝이 파였냐, 원형이냐, 아니면 절단형이냐 이제 그런 걸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목어형. 열목어형 물고기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 상류나 중류 빠른 물살에 그 주로 서식을 한다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갈견이, 피레미, 은어, 버들치 그리고 아까 열목어 있잖아요. 그 상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뭐라 그랬죠? 열목어, 네, 금강무치 네, 그리고 연준무치 걔네들은 다 유선형이에요. 그리고 그 상류에 사는 애들은 꼬리지느러미가 전부 다 이렇게 창형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한번 보세요. 참치나 다랑어 같은 거. 네. 꼬리지느러미가 날렵하죠. 네. 나는 꼬리지느러미가 부채처럼 커야지 우리가 이제 배 노짓는 것처럼 그래야지 빠를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목어형 유선형이라고 교수님 이거는 분류학적인 게 아니고 제가 체득한 걸로 네. 그래서 갈견이거나 버들치 칠이 열목어 등이 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납자루들 얘네들은 이제 물 가에 그 수변부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초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해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물고기 설명할 때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줄 납줄개, 각시붕어, 클납자루, 큰 납줄이 그리고 여기 그 납자루 형들은 전부 다 조개에다가 알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기형 머리가 좌우로 납작하고 입가에 수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물살이 느린 곳 바닥에 주로 서식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다 이제 머리가 납작하잖아요. 얘들은 이제 어떻게 파고들기 좋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수염이 있어요. 요거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저번에 한번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눈이 작고 수염이 있다. 야행성. 네. 눈이 작은 대신 감각 기관인 수염이 발달한 것.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터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장을 갈 때도 아, 얘는 어디 살겠구나. 지느러미가 어떻고 생긴 모양이 어떻고. 네.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도 이렇게 파고들기 쉽게 끝이 삐죽하고. 예, 예. 그래서 몸이 길고 원형 모양이고 유속이 느리고 정체된 곳에 바닥에 서식하고 모래나 돌 틈에 파고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뱀정어, 참종개. 그래서 참종개 같은 경우는 모래에 상당히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참종개 같은 경우는 그 먹이를 모래 유기물을 걸러 먹는데 입으로 빨아먹고 저기 아가미로 이렇게 내뿜고요.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 형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열병 여울에 사는 물고기 그 유속이 있거나 추진력이 빠른 물고기들 그래서 열무고 시리가 있고 그 시리는 특히 그 여울에 그 여울각지라고도 그렇게 하고 여울에 사는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이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부채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속이 좀 느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둑종류나 미꾸라지에 많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단형, 이제 꺽지 유속이 느린 곳에 얘네들은 이제 어디에 주로 있냐면 여울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 유속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서식하고 주로 저 돌 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식지에 따른 입의 형태에서 자갈 모래 여울에 따라서 그 서식지에 따라서 입이 좀 형태가 그 달라요. 그 자갈에 사는 그 물고기 형태 그 새코미꼬리 자가사리 얘네들도 그 입이 팔고 들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 잔자갈에 사는 물고기 입의 형태 그 모래무지 왕종개 얘네들은 그 특히 모래무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입 흡입이 그 뭐지 진공 청소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지만 이게 이만큼 빠져갖고 이쪽으로 모래를 상당히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이제 하천의 청소부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이 그 요래 그 하상을 하다 보니까 물 입의 형태가 밑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끼 수소곤충을 섭식하는 물고기는 저 가느들고기 돌맞아 얘네들은 그 저기 막 하천에 그 이끼에 뜯어먹기 좋게 돼 있어요. 입이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또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한강 속에 가면은 톡톡 이렇게 뜯은기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돌고기가 그 안반에 그 이끼 같은 거 뜯어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돌맞아도 여기 보면은 그 밑에 그 돌출된 그 입이 치설 같은 게 있어 갖고 그래갖고 그 돌에 그 이끼 같은 거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서식하는 물고기 형태 그 아까 대륙 송사리 자세히 보셨죠? 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면 위로 되어 있고 예, 버들봉원도 되어 있어 갖고 얘네들은 그 수면에 있는 먹이를 예, 그렇게 먹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울에 사는 물고기 입의 형태는 이제 갈견이 피레미 얘네들은 입이 이제 이게 그 유선형으로 앞에 되어 있으면 그 아까 그 모래무지는 밑에 되어 있고 피레미 아니 저기 뭐 버들 송 저기 대륙 송사리는 위로 돼 있죠. 얘들은 앞에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서식하는 데가 어디죠? 유속이 좀 있는데요. 떠내려오는 그런 어떤 먹이 오늘 먹기 받아 먹기 좋게 앞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유속이 있는 데서 돌을 막 이렇게 흩어요. 그럼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바로 갈견이나 피라미 쌤이 나타나서 떠나가는 것들 야구선수 돌받아 그러니까 공 던지면 받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수염이 발달한 야행성 물고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염이 발달한 물고기들은 눈이 대부분 작고 야행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걸 봤을 때 아 저게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도 꼬리 형태 보니까 아 얘는 좀 유속이 빠른데 머리 형태 보니까 파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수염이 쓴 거 보니까 야행성이구나. 아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저기 다 영상 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다 핸드폰도 갖고 카메라 다 찍으시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아, 너무 그 자기 자신만의 욕심이 많은 거라 오늘도 아까 저기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여기 안산 그 대부도 아니 안산 그 시화원가 거기 또 기사 하나 떴더라고요.
수리부엉이 촬영하는데 생태에 어긋나게 그 주변 나무 다 자르고 후레쉬 쳐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지 못했어 어떤 법적인 근거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기소시켰더라고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을 할 때 그 생물을 해치거나 위협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자기만의 목적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생태에 지금 반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나무를 자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먹지도 않는 그런 먹이를 공급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인위적인 간섭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을 대할 때 관찰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MBC에서 세렝게티 그 촬영 나갔는데 표범이 토끼 잡아먹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된 줄 알아요? 나쁜 놈이라는 거야. 토끼가 불쌍하다고. 토끼를 살려줘야지 왜 잡아먹기게 했냐고. 그렇죠. 먹이 서술에 의해서 우리는 관찰자로서 지켜봐야 되는데 왜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을 촬영할 때는 조작하거나 연출 이제 조작에서는 이제 포유류도 있었는데 그때 전에 KBS에서 찍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준 게 그 수달 그 새끼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부모 없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처럼 이제 그 어떤 드라마식으로 해서 부모가 없이 고아로서 이제 잘 있는데 나중에 오빠가 죽은 거야. 근데 걔를 그 낙엽을 덮는 듯한 그런 영상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동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일정 부분을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하도 얘네들을 귀찮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에서 하나가 죽은 거야. 예, 근데 거기에 우연하게 암컷이 이렇게 덮어주는 듯한 게 있어.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오면서 되게 욕먹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학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서 그 어떤 관찰자로서 개입을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분 그런 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동그갈미꽃. 여기서부터 그거 좀 촬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적인 이동이 돼요. 이게 한 3월 중순 그때부터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꽃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은 동그갈미꽃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거를 알려면은 자, 지금 얘네들이 서식하는 데가 다 어디예요? 절벽이죠. 네, 다 극경사에 대한 절벽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꽃만 있죠. 옮겨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꽃만 있어요. 깨끗해. 근데 얘네들은 작년에 피었던 줄기가 시들게 있죠. 이거를 지저분한다고 다 띄워버렸어요. 사진에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생태적으로 얘네들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는 그 극경사에 대한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수분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예, 아침 저녁 수온차로 인해 갖고 여기 이슬 같은 게 맥혀가지고 수분 공급이 되는데 이걸 다 띄워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가에.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몰랐을 때는 꽃 이쁘다. 예. 봄을 예. 봄의 상징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설탕물을 뿌렸어요. 왜? 그게 아니라 이슬, 이슬처럼 해주라. 그래서 설탕을 넣은 게 뭐냐면 그냥 물을 하는 것보다 설탕물을 넣으면 응집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걔가 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설탕 그런 잔덩어리가 남고 나중에 얘네들이 죽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건 식물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찍고 얘를 없앤대요. 왜? 다른 사람 못 찍게. 이 사진은 나만.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고, 자 그리고 또 아, 요거는 뉴스에까지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왜 뉴스에 이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 모여 있죠. 여기도 모여 있죠. 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이수할 때가 되면 있잖아요. 딸은 포식자한테 먹이에요. 여기저기 퍼진단 말이야. 근데 다 이렇게 예, 끄집어내서 예,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묶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진보다도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자 이거 봐봐요. 얘는 산강조라고 이제 지금은 기후 온난화해갖고 전에는 저 나무집에서 봤는데 지금은 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은밀해요. 소리는 들리는데 되게 못 찾아. 근데 지금 노출됐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이끼가 있단 말이야. 이끼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늘이 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 이끼가 말랐어. 이거 쫙 꺾고 자르고 네,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나뭇가지 모두 제거해서 어, 이끼가 말라버렸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이거 보세요. 쪼로로 다 지금 보세요. 여기 먹이 갖고 왔죠. 얘네들은 지금 얼로 벌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벌리는 게 아니야. 떨어질까 봐. 이게 자연에서는 이런 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식자한테 어, 그냥 잘 자라진 밥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똑같잖아요. 어, 근데 이러한 거를 대상이라고 사진을 주고 예술사진이라고 전시했어요. 그래서 누가 고발이 아니라 SBS에다가 그래서 저기 보면 조류사진 동그랗게 논란 어,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기서도 먼저 노랑알미사가 이렇게 붙여 지금 모여다니지가 않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연을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자연을 관심 있어 오셨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볼 줄 아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진이 올라온다 그러면 야 어떻게 찍었지 나도 저렇게 찍어볼 거가 아니라 어, 생태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오목눈이도 인위적으로 이수 직전에 새끼들 그냥 다 눕고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얘들 기계 채취하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본드를 붙여놓거나 실로 묶어놓은 것도 보인다네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KBS 뉴스에 나왔던 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같아요? 시와우 시와우 뿔룸병아리 여기 둥지요. 얘가 되게 예민한 새예요.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러죠? 그렇지. 이 새끼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건데 네. 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근접 촬영했다고 이 사진 나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다 해놨겠지. 지금 딱 떨어져가지고 또 이게 붙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거를 또 작품 사진 해갖고 인사동에 그때 전시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곤충. 자, 여러분들 나비 꽃에 앉아 있어. 가면 잘 찍어요? 아니면 어떻게? 날아가죠. 근데 어떻게 얘는 여기다 꿀 발라놨을까? 어떻게 있을까요? 얘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잠자리나 나비들 가슴을 살짝 눌러요. 질식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다가 원하는 데다가 넣고 사진 찍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예가 있으니까. 예.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데 하나도 안 날라고 그냥 찍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 시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시흥에서 호주벌 제가 저번에 보니까는 그 연꽃 테마파크인가요? 와 거기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니까는 거기서도 이제 이러한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연을 좀 남보다는 많이 관심 있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대할 때 예, 이런 게 좀 지향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